할렐루야. 아멘. 예수마을교회 1부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2020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가을이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결실하고 또 감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한해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하늘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하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인하여서 하늘이 언제나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셨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마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대신에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지난 추억에 감사하며 또 내일의 희망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잡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